백마를 타고 온 왕자, 백마를 타고 온 공주님을 만날 수 있는 행제 운이 들어와요. 그걸로 그 사람은 재택을 하면 더 부풀른다. 이걸 얘기하고 싶네요. 네,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띠 금전 운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. 원숭이 하면은 먼저 지혜롭다. 뭔가 생각이 아주 많다. 뭔가 할 수 있다. 내가 너무 지혜가 너무 특별하니까 내게 내가 넘어갈 수도 있다. 그 중에 30살 임신생 원숭이로 갈게요. 올해 대박. 첫째, 애정의 운이 싹 트면서 금전의 운이 그냥 들어와요. 뭔가 하시는 분,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요즘에는 뭐라냐, 인터넷으로 의류를 해요. 하다못해 인터넷으로 양말을 하나 한다? 그럼 그 양말이 대박이 나서 이게 신발로 변동을 하는 거지. 그만큼의 변동수가 있고요. 이동수 잘 있는데 어느 사장님이 너 이뻐란다. 얼른 와라 할 때도 그런 것도 그때는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. 요 부서에 있는데 저 부서로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. 금전이 업이 돼서 가는 거예요. 거죠. 또한 애정 역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백마를 타고 온 왕자, 백마를 타고 온 공주님을 만날 수 있는 행제 운이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죠? 그 다음에 경신생, 42살로 갈게요. 42살 되시는 분들은 이걸 뭐를 할까? 금전으로 이걸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지켜왔는데 왜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뭔가 누가한테서 받는 경우가 많아요.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금전운이 생긴다. 그걸로 그 사람은 재택을 하면 더 부풀른다. 이걸 얘기하고 싶네요. 그 다음에 우리 무신생 원숭이로 갈게요. 무신생 원숭이 54살이에요. 올해 54살 원숭이가 대박. 54살 원숭이 되시는 분 로또가 당첨이 되면 필히 저 안꽃선녀한테 찾아오시고요. 또 행제수가 있어. 길 가다가 우연히 인연을 만나게 돼. 또 기인이 나를 도와. 이렇게 이 수가 많고요. 생각은 잠시 뒤로. 너무 재지 마시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원숭이 중에서 병신생 외순 6살 원숭이로 갈게요. 이제 그만. 주변을 정리하면 금전은 고스란히 따라온다는 거 펼쳐놓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.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, 내 마음에 있던 거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. 그럼 금전은 재테크. 66살 되시는 분 병신생 원숭이에 내가 부린 재주만큼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.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. 생년월일하고는 틀려요. 참고하시고요. 원숭이띠는 특히 참기름 어디다가 봉투에다 담을 수도 네. 어떡한데 궁금하시죠? 참기름으로 된 부적. 원숭이띠가 대부분 저 같은 이런 무속인들이 많아요. 또 연예인도 많고요. 재주가 많고요. 끼가 많아. 또 누구한테 나서기를 좋아해. 그렇기 때문에 참기름으로 된 부적을 하나 지니셔가지고요. 주민등록증하고 같이 갖고 댕기시는 거예요. 껴서 지갑에. 그러면 막을 수 있고 금전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고 나간 것도 들을 수 있다는 거. 참기름으로 만드는 부적은 어떻게 만드나요? 참기름으로 만드는 부적은요. 저 같은 선생님한테 찾아가셔서 선생님 참기름으로 부적 좀 하나 써주세요 라고 하시면 써드립니다. 어느 선생님이든 다 써줄 수 있어요. 그거는 필히 저희 같은 선생님 찾으세요. 참기름은 또 집에 있는 참기름 다 갖고 나서 또 어떻게 해주지 마시고요.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